폴더블폰이 오는 2023년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5%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사용자 편의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폭발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9일 2019년 전세계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글로벌 PC, 태블릿, 스마트폰의 올해 출하량은 22억 1천만 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0.5% 하락한 18억 대에 이르나 2020년 성장세로 돌아서 1.2%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고가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은 현재 2.6년에서 2.8년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특히 폴더블폰은 오는 2023년까지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5%인 약 3천만 대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등 주요 제조사들이 올해 폴더블폰을 대거 출시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큰 매력을 주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 밖에 PC 시장은 하락세가 여전할 것이란 견해도 냈습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도 전환점을 만들기 힘들 것으로 바라봤습니다.